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뭔지 아실 겁니다. 오늘 오삼, 즉 다섯 가지 인삼 중에 하나로 치는 탁월한 약재 잔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잔대도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은 잎이 가는 잔대고요. 또 이것도 잔대입니다. 잎이 가늘지만 모양이 다릅니다. 좀더 보겠습니다. 네, 저 앞쪽에 가는 잎 잔대가 보입니다. 이것도 가는 잎 잔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잘 엿는데 넓은 잎 잔대입니다. 잔대는 이렇게 하얀 진이 나옵니다. 또 이것은 잎이 훨씬 넓습니다. 이것은 둥근 잎 잔대입니다. 네, 이것은 가는 잎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이것도 중간 정도의 잔대인데요. 아주 튼실합니다. 저 앞에는 둥글레도 보입니다. 네, 이것도 잔대 같지만 이것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잎자루가 짧아서 줄기에 바로 잎이 붙어 있습니다. 네, 잔대는 초록국과 식물입니다. 초록국과 식물들은 다 약재로 중요하고요. 또 나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도라지나 더덕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초록국과 식물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 이렇게 흰 유액이 나옵니다. 이런 흰즙이 나오는 식물들은 다 먹을 수 있고요. 또 약효도 좋습니다. 네, 뿌리를 하나 캐봤습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은 사삼입니다. 맛은 달고 약간 쓰며 성질은 약간 차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이 잔대에는 수많은 유익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인삼과 같이 사포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체내 각종 독성을 해독하는 작용이 뛰어나고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강장, 강심, 혈압 강하,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 청폐, 진해, 거담, 소종, 항암 등 실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폐와 기관지에 좋은 약재입니다. 폐기능 손상, 또한 폐기능 허약으로 인한 해수, 천식, 노란 가래, 마른 기침, 인후가 건조하고 입안이 마르는 증상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피를 맑게 하고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예방 치료합니다. 네, 또한 당의 흡수를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개선하고 예방합니다. 네, 원활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으로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활력 증진, 피로를 개선합니다. 또한 정력이 강화되는 강정의 약재입니다. 이 잔대는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면역 강화에 좋고요. 세포 노화를 늦추기 때문에 피부가 젊어집니다. 또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뼈에 좋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요. 월경 불순, 산후풍 등 여성 질환에도 좋은 약재입니다. 네, 말린 뿌리는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달여서 마시고요. 말리지 않은 생것은 5배 정도를 달여서 마십니다. 오늘 잔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